제가 이걸 왜 빨리빨리 쓰냐고. 트리시.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웃겨서. 한번 보고 마시면 더 볼게. 야, 오늘은 오랜만에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우리? 응. 우리가 언제 돈가스 먹었는데? 제주도. 이거는 제주도니까 뭐 아니지? 이거 우동 먹으러 간 거잖아. 그래. 사이드 메뉴였잖아. 엄청 먹어보고 싶었던 연남동에 위치한 흑심. 거기는 밥이 돌솥으로 나오는데 그게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돈가스랑 해가지고 나중에 누룽지로도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잉. 한번 여쭤봐잉. 여러분 여기입니다. 흑심 돈카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고민되네. 웨이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웨이팅이 없어서 바로 들어왔고요. 저희는 쌈 하나, 모둠까츠 하나 시켰어요. 둘이 나눠 먹으려고. 새우튀김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못 시켰어. 오, 나왔어요. 이게 바로 특상. 요, 빛깔 좋다, 그지? 요, 특상이 이제 가브리살이랑 등심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안심이랑 등심. 여기는 반찬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먹고 싶어서 상 먹어. 이런 이거랑. 짜라.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됐어요. 와, 이 갓 지은 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 내가 알기로 함초 소금이었어. 이거예요? 어, 그거야. 됐다. 그리고 요거. 아, 맛있다. 맛있다. 그치? 내가 원래 트러플 오일이다. 봐봐요. 이게 기본 등심. 재밌다. 여기 통옥수도 맛있던데 그냥 등심 시켜야겠다. 뒤에 초코가 덕분이 되게 단단한데 촉촉해요. 여기는 그리고 고추냉이랑 겨자랑 같이 주시네. 원래 고추냉이 나오면 겨자 안 주고 겨자 있으면 고추냉이 있고 그러잖아. 둘 다 주시네. 잘 안 줬다.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는 통록스랑 등심. 등심이 맛있다. 이거 노른자 한번 찍어볼게요. 짜. 나도 밥에 비벼 먹어야 돼. 밥에 비벼.
진짜 요즘에 돈까스도 진짜 너무 발전해서 너무 다 맛있어, 그지? 그러면 저 어쨌든 할인이라도 되잖아. 야, 다 지웠어. 어떡해. 다 지웠어. 어, 개 뜨거. 좀 후후 좀 대보고 하지. 난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지. 아, 맛있다. 좀 피나? 에? 57번.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이거 여기다 바코드 상목과 입력하면 된대. 아, 바코드. 어, 어. 노크. 우와. 우와. 아, 너무 나만 신기해요? 나만 신기한가? 오, 스프라이트 제로. 오.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상무이 먹고 싶은 거 근본. 띠리리리리. 어, 여기는 그 종이도 다 똑같이 이거 챙겨. 여러분, 지금은 새벽 12시 반이에요. 12시 반에 집에 왔는데요, 오늘은 그 노량진 컵밥거리 촬영하고 상목이랑 좀 더 보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더현대를 갔는데 더현대에서 산 물건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킨 김에 나이트 루틴도 오랜만에 보여드릴까요? 너무 밖에 오래 있어가지고 화장이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호다닥 씻고 올게요. 당황하셨어요? 너무 변했죠? 자, 요즘 제가 바뀐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드, 꼭 패드로 한번 닦아줄려.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렇게 세수 열심히 해도 이거 한번 이렇게 닦으면 불순물이 나온다니까요. 눈밑 반짝이는 무조건 나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다니까? 띠리리. 여러분, 다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되게 핫하잖아요. 메르비. 광고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지금 보는 거 광고 아니고요. 요즘 제가 잘 쓰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 이것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 막 이런 거는 아직 난 모르겠거든. 이거 사용한 지 그래도 한 두 달, 세 달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한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거든요. 설화수 윤조 에센스. 이거밖에 없어요. 메르비를 킨 다음에, 그냥 비벼요. 비비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오늘은 또 뭐가 있을까?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뉴스 이런 거 보고. 다 썼어. URL은 다 썼어요. 써야겠다. 아, 근데 이거 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몇 통째야? 써야겠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빨리빨리 쓰냐면, 그 아침 저녁에도 맨날 사용을 하는데 화장할 때도 얘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금방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머, 나 로션 안 발랐네. 얘도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얘는 양이 많아가지고. 메르비 피부가 좋아진 효과는 아직 모르는데 확실한 건 흡수는 진짜 좋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발라도 뭐 안 바른 것처럼 금방 흡수돼가지고. 이거 다크스파 솔루션이라고 좀 화이트닝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마지막은 또 유아른. 저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유아른 비건 나이트 베리어 크림. 얘는 향이 좋아요.
막 그냥 집에 정말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기도 귀찮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진짜 이 아침 루틴처럼 이거 비건 수분이랑 잘 때 바르는 이 나이트 크림 이거 두 개만 바로 괜찮아요. 와 이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거 보이시죠? 생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딱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바르고 자면 많이 가라앉아. 자 오늘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반바지예요. 반바지. 엄청 반전 매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뒤에 포켓 넣는 이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색깔봐 미쳤죠? 가디건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비치고 그리고 되게 신박한 건 이 가운데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뭐 티셔츠처럼 이렇게 입어서 입는 거거든요. 안에 뭐 나시나 크롭탑 입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나 혹은 다른 데서 이렇게 배드 블러드 검정색 바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 바지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올리면 부츠 컷이에요. 부츠 보시는데 얼굴 너무 무섭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피팅을 해봤는데 되게 재질이 쨍쨍하고 좋더라고요. 아까 친구는 부츠 컷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일자예요. 일자인데 살짝 부츠.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는 이렇게 됐어요. 저 초록색 바지가 없어요. 저는 보라색 모든 이 RBG값에 해당되는 색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요런 색 보면 돌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순풍 산부인과라는 드라마를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시는 출연하셨던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선 임파서블로 잘 알고 계시는 박미선님. 제가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연 제의가 와가지고 미선 임파서블에 출연을 하는 그 현장을 담아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설레네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냐라는 말에 저도 말고 바로 돈가스라고 말을 해서 아마 우리 보스님께서 돈가스를 만들어주시는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동네 아직까지 동네 아무 말 안 해요. 이쪽에서 맛을 좀 많이 먹고 이걸 많이 먹고 손님 맛을 좋겠어. 이따서 어쩌고 드시려나. 저희 보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미선 임파서블. 예, 박미선입니다. 예, 우리 신이님.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 오늘 되게 재밌게 찍었는데, 미선 임파서블 봐주시고, 제가 신이님 영상 옛날에 사실 마카롱 볼 때부터. 봤어요. 아, 진짜요? 어, 시끄럽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핸드폰. 주인공 없는 식사 자리네. 주인공이 안 오냐? 그러니까. 4분 지각 중입니다 지금. 쓰리 씨. 스타일 난다. 스타일 난다? 12월 달에. 응. 함께 하면 싫어.
40분인데. 맛있다. 내가 양고기 냄새 나서 조금 호불호 있거든. 걔네는 그거 아니었어? 그 뭐야? 결혼 기념. 결혼 기념일 3년인가? 뭐야, 탄수화물 안 먹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명란 오빠 제가 먹자. 맛있다. 맛있네. 드려? 응. 이건 그냥 맨밥이야. 그래? 맨밥. 강석이가 과일도 많이 샀다고. 아 진짜? 집 들일 때 과일 많이 사는 처음 봤어. 너무 예뻐요. 어머, 뭐야 진짜로? 자몽도 이렇게 딱 해주신 거야? 자몽은 처음 사보고 처음 먹어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나 싶어. 연유 뿌려줘, 연유. 잘 먹겠습니다. 언니 갈게. 짱이야 갈게. 갈게. 네. 이제 웃겨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케이. 또 봬요. 아, 상무이 가방이네. 멀리까지. 아, 상무이 거. 아, 이거. 잘 매는 가방도 여기 있는 거야. 아 진짜? 어, 네, 네. 아 그러네, 여기 이 털이 있네. 어 이거 강석이가 봐, 강석이가. 아 잘 먹고 갑니다. 아, 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 그냥 갈 때만 찍거든요. 아, 왜요? 네? 왜 갈 때만 찍어요? 그냥요. 컨셉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네네, 서울에서. 아, 네네네. 빠빠. 간다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맞다. 방탄 같다, 방탄. 어, 진짜 리얼 방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짜라란. 오예. 콩나물 솥밥을 시켰어요. 짜라란. 된장찌개. 어우, 냉이 냄새. 죽인다. 맛있겠다, 야. 김치찌개. 제가 저번에 한번 시켜먹었던 곳이에요. 솥밥을 파는 거죠. 솥밥집인데 솥밥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김장 구워서. 오늘 그렇게 두 개 먹어? 콩나물이니까. 어머 어머 이. 여기 진짜 맛집이라니까. 저번에는 순두부찌개랑 김치찌개 시켰는데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된장찌개 시켜봤는데
총각김치. 이거 횡님 언니 이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총각김치인데 완전 잘 익었어. 이렇게 먹으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냉이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당겨요. 중학교 급식에서 콩나물밥 나오면 진짜 환장했었는데. 시원이 콩나물 싫어해가지고 싫어했겠다. 나 골라 먹었겠네. 밥 맨밥. 아 맞다, 여러분 저 인스타그램에 부계정 하나 만들었어요. OOTD 부계정. 거기에는 제가 입은 옷 브랜드나 뭐 아니면 다른 그 외 쇼핑몰 다 태그해가지고 제가 입은 것도 다 소개해드리는 그런 간단한 부계정.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 먹었어요. 햇님 언니가 총각김치 주고 싶다고 나눠주셨는데 받을 때 시간이 새벽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먹어야지 하고 잤어. 잤는데 7시에 눈이 떠진 거야. 눈 뜨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알아?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총각김치 꺼내고 햇반 그냥 데워가지고 오지게 먹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잤잖아. 그 정도로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깼어. 평생 하나만 먹었지. 너는 꼭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뭐 먹을까? 라면! 냉면! 또 하나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있지 않겠냐. 또 이러네? 아니 그냥 주워 그냥 장 하나 못 부리겠어. 아니 누가 평생 하나만 먹고 살 일이 있겠대? 그냥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이거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생각해보는데 하나 못 먹겠는데 어떡해. 근데 있을 거라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한번 걸러보라고. 와 호두 혹시? 아니 어때요? 엄마 너무 맛있겠다, 그지? 와, 바질스콘스. 얼그레이스콘. 오, 안에 이런 느낌. 카라멜 시럽 맛 나네. 신이 언제 사랑이 느껴져. 아 이거 딱 그 갓 나왔을 때 먹어야 됐었는데 아이고 아쉽네 그지? 아니 맛있어. 지금도 맛있어. 이 뻑뻑하면서 목 막히는 이 맛. 이만큼만 달라고. 야 이만큼 먹을 거면 왜 먹어? 아니 맛만 보자. 맛만 먹을 거면 왜 먹어? 맛있게 먹어야지. 맛만 보고 맛있으면 더 먹을게. 야 얘 봐라 진짜 웃기는 애네 너. 빨리 이 정도만 잘라줘. 아 더 조금. 더 조금. 이게 더 맛있다. 이거 완전 강하다 얼그레이 그지? 야 이거 엄청 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오 이게 뭐 이 이름 부르는 이름인데 이 친구?
쌈하고 달기도 적당하고, 그지? 맛있는데? 식감이 너무 좋다. 파스스파스스 부서지는. 사브레보다 더 부드러운 머랭쿠키 같은. 맛있는데? 뭐야, 이거? 여러분, 오랜만에 DDP 왔습니다. 전시 보러 왔는데요. 흰 버튼 전시. 유령 신부 봤어? 안 본 것 같아. 안 봤어? 어. 아, 진짜? 가위손도 안 본 것 같아. 진짜? 난 가위손 열 번은 본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팀버튼. 저번에 보니까 팀버튼님이 오셨다던데, 한국에. 유노? 우와. 다 보고 나왔습니다, 전시회. 역시 팀버튼. 진짜 멋있더라. 진짜 가위선은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성무이가 좋아할 내용. 아, 오케이. 아. 대한민국 국뽕. 어, 옛날에 그러고 사진 찍었잖아. 너, 너 그러고 찍었잖아. 난 아니지. 나 해볼게. 오, 어, 멋있어. 아, 이렇게 찍지 않았어? 와, 우와, 우와, 우와. 아니야, 이거?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전 모델 한 번. 여기, 여기. 아, 그래, 거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해볼게. 내가 출발해볼게. 고, 고. 전혀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은 햇도시락 1주년 생방송 하는 날입니다. 긴장돼요. 잘하고 올게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신영 씨? 오, 오늘 옷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패턴 딱 돼가지고. 피자 넣나? 아, 5분 되는 거다. 잘하고 올게요. 아, 모두 와! 감사합니다. 우리 꼬기비와 1주년 돌잔치. 컷. 네.